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네요. 김두관, 이재명 리더십이 아닌 윤석열 반사 이익으로 총선 압승이라는 기사입니다. 수박 논쟁 호위병 느낌, 당은 미래 전혀 도움 안 돼. 김두관이가 이재명보다 낫죠.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10일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리더십으로 압승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. 김 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민주당의 선거대책본부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반사이익으로 그렇게 된 것이지 우리 당이 뭘 잘해서 그렇게 압승했겠나 이같이 말했다. 그는 지금 윤 대통령이 정말 나라를 망하게 하기 일보 직전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도 대체로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5 내지 6포인트로 지는 걸로 나오는 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 정부가 망해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민주당이 지금 개판이죠. 독재정치에다. 이어 대표도 이재명 대선 후보도 이재명 이걸 공고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라며 당 고정 지지율이 많이 치면 35% 정도 되는데 우리 지지표만 가지고는 대선에 승리할 수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. 맞아요. 김 전 의원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둔 당헌 개정에 대해서도 민설관,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든다는 뜻이라며 전형적인 이재명 맞춤형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금 표심을 다 갉아먹어요. 그는 민주당은 전통적인 대권, 당권, 대권 분리 원칙을 훼손한 것이라며 제가 대표를 맡게 되면 어쨌든 좋은 안을 만들어 원상 회복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이 전 대표 강성 지지층이 자신을 공격하는 데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틀렸다고 규정하고 수박 논란 논쟁을 하는 게 홍위병들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라며 당은 미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. 그는 또한 곽상은 의원이 쌍발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한 본회의 포결에 기각하자 곽 의원을 향한 당내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당을 떠나라고 공격이 자행되는 이런 작금의 모습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. 김두환이 똑똑하네요. 제대로 핵심을 짚었어요.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개인적으로는 민주당의 거대 야당 당선을 이재명을 보고 표를 준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조국 개인을 보고 호남에서 조국에게 표를 준 건 사실이에요. 그러나 민주당은 이재명을 보고 준 게 아닙니다. 김두관이 이재명보다 훨씬 더 민주주의를 민주당에 회복시킬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. 오늘 연합뉴스 2024년도 7월 10일자 기사로 김두관, 이재명 리더십이 아닌 윤석열 반사 이익으로 총선 압승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.